사랑스러운 밤 종현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사진작가는 주저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일단 렌즈 뚜껑부터 열어야겠죠? 일단은 렌즈 뚜껑부터 열어라. 지금 저한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푸른밤 DJ 샤이니 종현. 쉽게 상상이 안 되는 이 단어들 속에서 전 계속 그 생각만 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 계속 그렇게 결과만 생각하고 결과만 고민하고 결과만 집중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턴 이 생각만 할까 합니다. 일단은 시도해보기, 그리고 부딪혀보기. 2월 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3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자미로콰이의 코스믹걸입니다. 이 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첫 곡으로 선곡한 이유는요. 제가 평소에 아침에 눈을 뜨고 좀 활기차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자미로콰이의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또 푸른밤을 시작하면서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해서 이 곡을 들으면서 좀 긴장을 풀어봤습니다. 자미로콰이 상당히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 자미로콰이. 네, 좀 찾아봤는데 이로콰이스라는 아메리카 원주민 원어 중에 두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로콰이스의 재즈 용어죠. 즉흥 음악 잼을 섞어서 자미로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두드린다. 이 정도의 뜻인 것 같은데 참 이름이 좋네요. JK가 주로 쓰고 나오는 모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에스닉한 모자도 많은 것 같고 이름과 또 잘 어울리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푸른밤에 진행을 맡게 된 샤이니 종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목소리 낯선가요? 어색하신가요? 전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떨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많이 전파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0525님이 보내주셨어요. 멘트에서 떨림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앞으로 새벽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요. 또 0675님이 쫑디 정규직 취업 축하해요. 오래오래 근무해서 장기 근속상 받아줘요. 저를 쫑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이 벌써 정해졌나요? 쫑디로? 종현이니까 종현 DJ 쫑디. 네, 편하게 쫑디라고 불러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임승아씨가 영국 유학생이에요. 지금 여긴 오후 3시라 수업 끝나고 딱 푸른밤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쫑디 첫방 화이팅. 영국에서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또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긴장을 푸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DJ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DJ에. 그래서 매니저 형들이랑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한 1년 반쯤인가요? 그때부터 DJ 하고 싶다고 엄청나게 졸랐거든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기회가 없다가 너무나도 좋은 시간대에 또 좋은 기회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네요. 감회가 새롭고요. 너무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한 6시쯤 잔 것 같아요. 아침 6시요. 라디오를 다시 듣기로 몇 편을 돌려 듣고 또 싱숭생숭해서 TV를 돌려서 채널을 계속 보고 의미 없이 눈만 뜨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긴장의 이유였을까요? 참 설잠을 자고 이렇게 오늘을 맞이했네요. 저는 사실 정여병의 푸른밤을 즐겨 들었어서 정여병의 뒤를 잇는다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밤의 색깔 안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은 고영배 씨, 김영태 씨와 함께하는 더 라디오라는 코너가 있는데 오늘은 첫날이어서 게스트 여러분들은 따로 안 모셨고요. 저 혼자 2시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날인 것 같네요.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많이 얘기할 거고요. 푸른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조금만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의 얘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 놀러 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와 미니 사연을 또 만나볼까요? 하진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정현 씨, 릴렉스해요. 숨을 크게 세 번 쉬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게 또 제가 떨리는 게 다 전해지나 봐요. 뭐 이런 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쁘네요. 이렇게 제 목소리로 많은 걸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감정을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전 지금 엄청 떨고 있습니다. 네, 또 김지윤님이 여기 모스크바인데요. 지금 7시 12분이에요. 쫑디 푸른밤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영국과 모스크바 그리고 한국 참 세계적이네요. 푸른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 그만큼 또 너무 기쁘고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다은님이 보내주셨어요. 전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푸른밤 10년 전부터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종현씨가 한다니 더 좋네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도 푸른밤을 들으시네요. 언제 주무시는 거죠? 아침에 이게 푸른밤이 2시에 끝나는데 아침에 출근하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래도 좀 푸른밤 들으시면서 피로 풀으시고 좋은 기분으로 숙면 취하셨으면 합니다. 네, 또 다른 소연 좀 더 소개시켜 드릴까요? 7130님. 네, 첫 DJ 많이 떨리죠? 저도 오늘 첫 출근했어요.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렸는데 어찌어찌 잘 끝냈네요. 몸이 부서질 것 같이 힘들지만 쫑디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힘이 됩니다. 위로하는 목소리 짱! 이라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위로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첫 출근한 느낌이에요, 저도. 저랑 같은 기분을 지금 느끼신 7130님인 것 같은데, 아, 너무너무 떨리고 설레고 이런 감정.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즐기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힘내서 내일도 열심히 출근하시길 빌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까요? 이승열의 솔직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승열의 솔직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승열의 솔직히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목소리가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들으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오늘 푸른 밤에서 나오는 로고송은요.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한 곡들로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라고요. 집중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같이 들어볼까요? ...였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다고 한다. 그건 레벨이든 계급이든 아이템이든 어딘가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설정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게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평범한 사람도 게임이라는 거에 한번 빠지면 왜 그렇게 헤어나오질 못하나 늘 궁금했었는데 이유는 하나였다.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일을 할 때도, 뭔가를 배울 때도, 하다못해 연애를 할 때도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점점 괜찮다는 걸 생각들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 그럴 때 상대방은 흠뻑 빠져든다면서 말이다. 그러고 보면 게임한 세상이든 게임 밖 세상이든 기본적인 속성은 비슷하다. 내가 어제보다는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 성장을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괜찮은 오늘이 됐으면 하는 것 말이다. 장필순의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왔습니다. 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코너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꾸며지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이면 안 그러던 사람들도 감성적으로 변하는 시간이잖아요. 되게 SNS에 글도 올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일기처럼 썼던 글들을 SNS가 아닌 푸른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푸른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앞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이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참 어린 아이들도 느끼잖아요. 부모님에게 칭찬받을 때도 그렇고요. 친구들이 야, 너 참 멋있다, 너 참 잘한다 라는 얘기 들을 때 기쁜데,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문자를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오슬기씨, 여자 경찰을 꿈꾸며 공부 중인 22살이에요. 이 시간쯤이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으로 힘들었는데 좋은 노래와 목소리로 많이 위로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위로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너무 큰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또 0507님이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속이 상한 하루였는데 어제보단 좀 더 나은 오늘이 됐으면 한다는 말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선곡도 찡하네요. 네, 가사가 너무 좋았죠. 여러분들에게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기를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로고송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이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에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착한 누나가 넣어줘서 읽는 거예요. 9939님, 로고송 직접 작사 작곡한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앞에 들었던 두 곡은요, 위프리키라는 친구들과 제가 같이 곡을 썼고요. 가사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푸른밤의 이미지와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4921님이 이 밤에 딱 어울리는 로고송이네요. 근데 가사가 All Love인가요? All Love인가요? 네, All Love입니다. 아, All Love로 들렸군요. 아, All Love예요. 감탄사죠? All Love. 네, 좀 위프리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 친구들이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밴드부를 했던 기타 치는 준혁이라는 친구와 피아노를 쳐주는 소진이라는 친구와 함께 저는 팀을 만들어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또 우울시계도 같이 도와줬고, 아이유씨의 곡이고요. 손담비 씨의 레드 캔들도 이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었죠. 자, 미니도 소개해드렸고 문자도 소개해드렸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푸른밤 초등학교 2학년 5반 1번 김종현입니다. 아, 그리고 면접에서 영어로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시작한다면서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종현 김.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뻔한 자기소개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 소개를 해보려고요. 바로 지금 종현의 프리스타일에서요. 네, 원래 프리스타일 이 코너는 토요일 밤에 하는 건데, 오늘 하는 이유는요, 제가 오늘 첫 DJ여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소개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좀 땡겨왔습니다. 저의 음악 스타일과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들을 선곡해서 좀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노래를 골라왔는데요. 제일 먼저 푸른밤 DJ가 됐다고 결정이 났을 때 전 이 프로그램의 온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방송이 어떤 방송이 될지, 또 어떤 온도가 어울릴지, 온탕처럼 노곤노곤한 게 좋을지, 후끈 달아오르는 열탕이 좋을지. 그러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온수매트를 틀어놓은 따뜻한 침대 같은 방송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따뜻하게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온수매트를 틀어놓고 잡니다. 따뜻하고 정말 편안해요. 제 방송이, 우리의 방송이
온수매트 같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온도의 노래는 뭘까 하다가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인데요. 3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노래를 잘하고 가사를 잘 표현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브라운 아이즈. 이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의 온도 함께 느껴주세요.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였습니다. 네, 6512님이 보내주셨네요. 온수 매트를 틀고 방금 누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금 누워있는 온수 매트 같은 라디오가 돼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버벅대지 않고 말 더듬지 않고. 또 1084님이 목소리 나오는 게 실수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소리, 네, 목소리 나가는 건 실수가 아니죠. 목소리가 나가야 라디오 방송이죠. 아, 1430님 설마 중간에 종현씨가 라이브 한 건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라고. 아, 제가 긴장을 좀 풀어보려고 좋아하는 노래여서 이렇게 따라 불렀는데 PD님께서 보내자 방송 태우자 라고 하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네, 리허설 할 때도 그렇게 장난을 치셨는데 정말 나갔군요. 아, 긴장이 많이 돼서 긴장을 좀 풀어보려고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를 감히 불렀네요. 아, 계속해서 종현의 프리스타일 이어볼게요. 저는 가수가 되면 꼭 만나보고 싶었던 선배님이 있습니다. 바로 휘성씨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노래도 그렇고 작사도 정말 잘하셔서, 아, 정말 어떻게 이런 감성을 지녔을까 매번 감탄을 했는데, 좋은 기회로 샤이니의 그녀가 헤어졌다와 사랑의 길이라는 곡에 가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뵙게 됐는데 저는 후배의 마음이 아니라 팬의 마음으로 정말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휘성 형이 낯을 되게 가리시는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녹음을 다 끝내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제가 휘성 선배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저에게 존댓말을 하셔서, 아,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휘성 선배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존댓말이 편해요 라고 하셔서 제가 상당히, 아, 가까워지기에는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에는 또 제가 번호도 물어보고 자주 연락도 드리고 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친해졌는데, 보고 싶네요 휘성이 형. 제대하고 계속 통화만 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한번 게스트로 나와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휘성이 형과는 친분이 생겼지만 또 앞으로 친해지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앞 시간대 DJ 성시경 씨인데요. 얼마 전에 연말 가요제였죠. 가요제 때 제가 꽃가루가 이렇게 막 날리는 엔딩 무대였는데 성시경 선배님이 키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꽃가루가 이렇게 딱 달렸었어요. 저는 성시경 선배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들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그 꽃가루를 제가 떼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친분이 없는 후배가 와서 갑자기 머리카락을 만진다라는 게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꽃가루를 이렇게 딱 떼드렸거든요. 참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번호를 먼저 여쭙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야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많이 친해졌으면 하는 선배님으로 성시경 선배님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먼저 휘성씨의 날아가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휘성씨의 날아가다라는 곡 들려드리고 싶고요. 이 곡은 상당히 짧은 노래예요. 2분이 안 될 거고요. 휘성씨의 화려한 보컬과 또 멋있는 그런 목소리들보다 담백한 그리고 솔직한 그런 목소리들의 매력을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했고요. 성시경 씨의 노래는 두 사람 선곡했습니다. 가사가 참 좋잖아요. 그리고 성시경 선배님의 가사 표현력도 너무 좋고 해서 이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휘성의 날아가다,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네, DJ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참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오늘 야간 당직이신 정호의 희망곡 양시영 PD님께서 이벤트를 주고 가셨어요. 오늘 문자 만 번째 보내주시는 분께 정장 상품권을 드린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호의 희망곡,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정호의 희망곡 쪽에 선물을 나중에 하나 생각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배라도 드리고 싶네요. 아유, 설이 지났지만, 설이라도 드리고 싶, 아유, 3배라도 드리고 싶네요. 네. 계속해서 종현의 프리스타일 이어갈게요. 어떤 노래 좋아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가요를 많이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사를 이해할 수 있어서, 듣는 순간 바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요가 좋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장르나 뭐 그런 걸 물어보면 힙합이나 소울 음악을 꼽기는 하지만 평소에 꽂히는 음악들은 대부분 가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곡입니다. 제가 한때 정말 꽂혀서 몇 주 동안 이 음악만 들었죠. 어반자카파의 거꾸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반자카파의 거꾸로 걷는다 골랐어요.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몇 번 말하는지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어반자카파의 거꾸로 걷는다를 선곡을 했어요. 이 앨범이 나왔을 때 되게 담백한 가사와 새 보컬의 각기 다른 매력의 케미컬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서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가사를 곱씹으면서 한번 듣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주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듣고 오신 로고송은 저와 비비드 크루의 프로듀서죠. 그레이 씨와 함께 작업한 곡입니다. 저와 그레이 씨가 친분이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되게 그레이 씨와 이렇게 친분이 생긴 것도 정말 특이하거든요. 제가 SNS에, 개인적인 SNS에 그레이 씨의 음악을 딱 올리고 와 정말 이 노래 좋다 라고 올렸는데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래서 오 팬이에요 그레이씨 이렇게 돼서 좀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이 돼서 또 이번에 제가 라디오 DJ를 한다고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흔쾌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레이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아까 여쭤봤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했냐고 여쭤봤는데 6125님이 지금까지 3번 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넘지 않도록 방송 끝날 때까지 노력할게요. 그리고 또 선물이 정말 넘쳐나네요. 2시의 데이트 PD님께서 또 이벤트를 보내주셨어요. 정홍대 PD님께서 10분에게 사연 문자 보내주신 10분에게 호두과자 세트 주신다고 야식이네요. 야식 간식으로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PD님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호두과자 보내주셨으니까 뭐 오징어라도 제가 2시 데이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PD님들이 너무 저를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힘입어 더욱더 열심히 하는 종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들이 별로 저랑 안 어울린다고 작가 누나가 여기에 써줬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써주셨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곡들과 제가 어울리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저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나 봐요. 어렸을 때 제가 영화와 또 애니메이션 보는 걸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OST 한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평소에 영화를 자주 보는데 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있니? 애니메이션 볼 시간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평소엔 사실 그런 거 볼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집에 100인치짜리 빔 프로젝트를 사서
안 나오거든요, 방에서. 그래서 방에 콕 박혀서 영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그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아저씨 OST죠. 매드 소울 차일드의 디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거지의 품격, 거지의 품격이죠. 거기에도 깔린 음악이어서 많은 분들이 들으면 오, 이 노래 하실 거예요. 팝송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 곡은 매드 소울 차일드의 곡입니다. 저도 사실 맨 처음에 들었을 땐 팝송인 줄 알았어요. 네, 한 곡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곡은 애니메이션의 OST입니다. 에반게리온의 OST인데 참 어려운 내용의 애니메이션이죠. 에반게리온은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구를 침략하는 사도들에 맞서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의 마음을 대변한 곡일까요? 그런 감정을 대변한 곡일까요? 에반게리온의 엔딩곡 Fly Me to the Moon 듣고 오겠습니다. 매드 소울 차일드의 디어 그리고 Flying Me to the Moon 듣고 오셨습니다. 참 두 곡 너무 좋죠. 아저씨라는 영화와 너무 잘 어울리는 디어라는 곡 그리고 에반게리온의 엔딩곡 들으셨는데 Flying Me to the Moon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엔딩곡은요 다수의 보컬이 부른 각기 다른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에피소드마다 좀 보컬이 다른 엔딩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엔딩곡은 제가 불렀고요. 내일의 엔딩곡은 온유 형이 부르고요. 그 다음날의 엔딩곡은 태민이가 부르는 그런 엔딩곡에 부른 가수를 찾는 재미도 있는 그런 OST네요. 참 좋은 노래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소개 조금 드릴게요. 6693님 우와 라디오 틀었는데 낯선 목소리라 놀랬어요. 제 여자친구가 샤이니 팬인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덕분에 에반게리온 OST 잘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남자분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샤이니 팬이라고 하시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6693님께 좋은 매력을 어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아해주세요.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9520님, DJ답게 선곡 잘하시네요.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라디오는 자주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종현씨 덕에 또 이렇게 듣게 되네요. 자주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더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같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요. 7572님이 라디오 틀어놓고 야근 중인데 오늘 선곡 다 좋네요. 종현 DJ랑 잘 어울려요. 라고 감사합니다. 코파야 작가 누나 나랑 잘 어울린다니까요. 이 곡들이 나랑 잘 어울려요. 7572님이 저의 힘을 또 주시네요. 저에게 감사합니다. 푸른밤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노래를 들을 때요 가사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하의 얼굴들 가사가 상당히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생활 밀첩형 가사죠. 최고입니다. 저는 음악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생활 안에서 좀 가사를 많이 찾는 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 TV를 봤네 라는 가사인데요. TV를 봤네 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물며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름없는 시간 동안에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대신 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까? 그 광고가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그냥 왜 멍하니 생각 없이 있을까? 이런 가사를 썼을 텐데 만약에 제가 가사를 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안 쓰고 이 세 글자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감탄을 심하게 했죠. 듣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노래의 해석을. 그 넘어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로 해석을 하던지, 그 시간 동안에는 왜 난 가만히 있을까 이런 해석도 되고, 참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걸 또 한번 느껴보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골랐고요. 생활 밀착형 가사가 돋보이는 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TV를 봤네 듣고 올게요. 장기하와 얼굴들 TV를 봤네 듣고 오셨습니다. 중간에 잠깐 삐끗했죠? 이럴 때 DJ들이 꼭 하는 말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첫 방에서 이렇게 삐끗삐끗 하는 거 보니까 대박 날려고 하는가 봅니다. 액땜한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푸른밤 종현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은 저 DJ 종현의 자기소개 시간, 종현의 프리스타일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의 가족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엄마 하면 전 생각나는 요리가 있어요. 꽃게탕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신종플루 걸린 사람 순서로 쳐도 되게 앞순번일 거예요. 그때 활동 기간 중에 신종플루에 걸려서 몸이 상당히 아팠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많이 아프니까 엄마가 꽃게탕을 해주셨어요. 근데 꽃게탕이라는 게 사실 너무너무 맛있지만 발라먹기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좀 몸이 아파서 예민한데 어머니가 발라먹기 힘든 꽃게탕을 해줘서 버럭 화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왜 몸도 힘든데 발라먹기 힘든 거 주냐고. 근데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다 낫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그렇게 꽃게 요리를 해달라고 졸랐대요. 간장게장이라든지 꽃게탕이라든지. 저는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엄마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자꾸 찾다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꽃게탕 먹고 힘냈던 기억이 나셔서 그거라도 해주신 거죠. 참 못났죠. 못난 아들이죠. 어머니는 절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버럭 화만 냈으니 참.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이문세 선배님의 이문세 선배님의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어렸을 때부터 쭉 별밤을 잘 들으셨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여쭤봐도 이문세 선배님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첫 라디오 DJ 하면서 첫날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그 곡이 바로 이문세 선배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잘하고 와, 꼭 들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엄마? 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고 왔습니다. 참 노래가 좋네요. 솔직하고요. 4643님이 아빠가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제 방문을 여셨는데 왜 안 자냐고 한마디 하시고는 이문세 노래 같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부모님과 함께 듣는 푸른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니까 부모님과 함께 듣고 부모님께 주무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프리스타일 노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어계신 여러분들처럼 저도 늘 이 시간에 안 잡니다. 저는 원래 밤에 잠을 잘 안 자거든요. 새벽까지 인터넷 하고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는데요. 그때 좀 자주 찾는 노래가 있어요. 야심한 밤에 듣기 좋은 섹시한 목소리의 보컬이죠.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입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난 제프 버넷은 미국 가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아시아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24살이에요. 저랑 동갑인가요? 그러면? 미국 나이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저랑 동시대의 가수인 거죠. 상당히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보컬이죠. 맨날 밤마다 혼자 이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 사람이 나만큼 그걸 좋아해 줄 때 온몸이 찌릿찌릿하잖아요. 앞으로 매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 준비했고요. 이 곡을 끝으로 종현의 프리스타일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내일부터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푸른 밤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에요. 유니버셜 발레단 창단 30주년 기념 스페셜 갈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의 대표 무용수들이 총 출동하는 이 공연은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23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을 보실 거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 겁니다. 장희준님, 오늘 방송 좋네요. 오늘처럼 게스트 없이 소통하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죠.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응원의 문자 보내주셔서 게스트 없이 소통하면 좋겠어요. 사실 소통하는 건 저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게스트가 없으면 제가 너무 부담됩니다. 첫 방송이어서 프리스타일로 저의 음악관이나 좋아하는 음악들을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는 게스트분들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3201님. 일하다 오랜만에 푸른밤 듣는데 정엽씨가 아니라 검색해봤네요. 샤이니의 메인보컬. 목소리 좋네요. 자주 놀러올 테니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푸른밤 듣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늦은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간대에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와주세요. 조수연님. 혹시 샤이니의 종현씨인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바로 샤이니 종현입니다. 맞고요. 제가 오늘부터 푸른밤을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봬요, 조수현씨. 아, 정말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9795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음 곡이 궁금하고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참 다음 곡이 계속해서 듣고 싶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도 너무 좋아서 천천히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다음 곡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노래로 오늘 가득가득 채웠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아까 이벤트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정호의 희망곡 양시영 PD님이 협찬해 주신 50만원 상당의 정장 상품권 받으실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발표합니다. 근데 라디오 보면은 이게 빵빠레 뭐 빠밤빰 이런 거 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반프로여서 조용히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정장 상품권 받으실 분은요 4594님이고요 디어 클라우드
사라지지 말아요 신청해 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듣는 곡인데 오늘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장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듣는 신청곡이라고 하셨는데 신청곡은 이번 주 안에 꼭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오늘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4594님 이 외에 10분 뽑아서 2대 정홍대 PD님이 협찬해 주신 호두과자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곡 표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듣고 바로 들으신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밤입니다. 크, 신나네요 이 밤에.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PD님과 함께 신나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음악을 들었네요. 0736님이 오늘 푸른밤 듣는데 잠자기 전에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기분이에요. 좋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통화합시다. 7347님 종현 DJ 클로징 멘트는 정했어요? 잘 자요? 우리 이제 잘까? 뭐 이은 쫑디만의 인사 기대할게요. 날 재워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엔딩 멘트 때문에 제작진 분들과 매니저 형들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 자요? 를 할 수도 없고 우리 이제 잘까? 이걸 할 수도 없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없고요. 좋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자로 네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길 빌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는 100원이고요. 네, 카톡과 미니로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빌겠습니다. 네, 권보배님, 푸른밤 DJ가 된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요? 이야, 이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미치겠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너무 기뻐서 미치겠고요. 또 설레서 미치겠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가 돼서 또 더 미치겠네요. 좀 격했나요? 그만큼 제 마음이 좀 크다라는 거겠죠? 6161님 심야 라디오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학생 때 생각도 나고 기분이 뭔가 묘하네요. 선곡도 좋고 DJ 목소리도 좋고 앞으로 취침 시간은 무조건 2시 이후가 될 것 같은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무시기 전까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클로징 멘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럴 수가. 한 개 소개해드릴까요? 0126님, 내일도 통화할까?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네. 아까 저랑 통화하는 것 같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내일도 통화할까라고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밤에 통화하는, 애인과 통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작진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자 오늘 방백 참된 시작 방노해.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죽음 같은 자기 비판을 앓고 난 수척한 얼굴들은 아무데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디를 긁히며 나이테를 늘리며 뿌리는 빨갛게 언 손을 세워들고 촉촉
촉한 빛을 스스로 맹글며 키우고 있었다. 오직 피 속으로, 뼈 속으로 차오르는 푸르름만이 그 겨울의 신념이었다. 한 점 욕망의 벌레가 내려와 허리 묶은 동아줄에 기어들고 마침내 겨울 나무는 애착의 띠를 뜯어 쿨럭이며 불태웠다. 살점 A는 밤바람이 몰아쳤고 그 겨울 내내 뼈아픈 침묵이 내면의 종울림으로 맹놀이 쳐갔다. 모두들 말이 없었지만 이 긴 침묵이 새로운 탄생의 첫발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해 겨울 나의 패배는 참된 시작이었다. 오늘 저는 푸른밤 DJ가 됐어요. 떨리고 숨 가쁜 하루였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께 하나 약속드릴 게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요. 여러분의 얘기들, 일상들 함께 울고 웃으며 길이길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이 쌓여서 인생이 되듯 푸른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 자리에 평범한 직장인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끝곡 신치림의 퇴근길입니다. 자, 떨렸네요. 이 곡이 끝나면 전 퇴근하겠죠?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